한국 사회에서 오디너리 프로세스는 그거죠 뭐. 중학교, 고등학교 나와서 대학교까지 꼭 들어가서 그 전공을 살려서 대기업, 되도록이면 대기업에 취업해서 꼭 결혼해서 아이 낳고 직장에 성실히 다니면서 은퇴할 때까지 열심히 사는 것. 그렇게 해야 된다는 압박이 많이 있었죠. 제 길은 아닌 것 같았어요. 물론 어떤 다른 형태로 지금 뭐 직업을 갖고 결혼도 하고 그렇고 있지만 네가 싫어하는 일도 그냥 돈을 벌기 위해 해야 되는.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싫었어요.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. 이렇게 춤을 매일 추는 삶을 살게 될지도 잘 몰랐어요. 드랍이란 이름은 이제 힙합 댄스를 시작하고 나서 20살 초반에 이제 클럽 공연이라는 걸 처음 했어요. 처음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파사이드의 드랍이라는 곡에 제 솔로를 했거든요. 근데 그때 반응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저 드랍의 춘에 누구야? 저 드랍의 춘에 누구야? 막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제가 알려지게 됐고 드랍이라는 이름이 되게 저한테 친숙하게 됐어요.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예 이름을 만들어 버린 거죠.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Do not respect ordinary processes 이런 뜻인데 평범한 어떤 과정을 나는 존중하지 않는다. 내 맘대로 하겠다. 이런 뜻이에요. Perfect Day는 되게 많아요. 신나게 공연하고 완전 멋있게 공연한 날 그런 날도 있을 거고 스튜디오 세션에 가서 사람들하고 완전 신나게 좋은 바이브로 춤추는 것도 있고 아니면 심지어 혼자 그냥 너무 춤추고 싶을 때 와서 너무 추고 싶은 음악에 틀어놓고 신나게 개운하게 춤을 추고 나왔을 때 그때 다 틀리지만 그때가 가장 각각 다르게 퍼펙트한 데인 것 같아요. 특히 저 자전거 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자전거 타고 스튜디오가 마침 한강이랑 가까워서 한강에 나가요. 그래서 그냥 앉아 있어요. 계속 몇 시간이면 음악 듣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편하게 다시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. 일단은 매일 학교에 나가서 예술 학교에 나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제 그게 끝나고 스튜디오로 와요. 스튜디오로 와서 연습하거나 수업하거나 가끔 주말에 이제 한국에서 이벤트가 있으면 가서 심사도 보고 또 가끔 이제 정말 좋은 기회로 해외에서 워크숍도 하고 심사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. 모르겠어요. 지금이 잘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처럼 된 것도 그렇게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계속 힘들었어요. 계속 쉽진 않았어요. 계속 그냥 투쟁하는 느낌이었다고 해야 되나요? 그래서 전혀 몰랐죠. 전혀 상상도 못했고 이렇게 춤을 매일 추는 삶을 살게 될지도 잘 몰랐어요. 부모님은 완전히 반대를 많이 하셨죠. 저희 아버님이 건축가, 아키텍처이신데 저도 이제 그 길을 따라서 건축가가 되기를 원하셨어요. 그래서 막 힙합 바지 보면 찢어버리고 막 되게 반대가 심하셨는데 이제 계속 이걸로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성과도 보여드리고 또 이걸로 직업도 갖고 하면서 인정을 좀 나중에서야 받았어요. 30살 다 넘어서 저 배틀하고 뭔가 이기는 거 누구나 처음에는 아마 좋아했을 거예요. 저도 어릴 때 좋아했었는데 결국엔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배틀을 위해서만 나는 춤을 추는 게 아니고 나는 어쨌든 계속 평생 춤을 출 건데 그 중간중간에 배틀은 그냥 하나의 어떤 가끔 하는 게임 같은 거고 그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걸 이긴다고 해서 내가 짱이 되는 게 아니고 결국 내 춤은 나는 내가 혼자 쌓아 나가야 될 춤은 계속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에 미치게 되니까 이제 배틀에 대해서 그렇게 무조건 나는 이겨야 돼막뭐 무조건 난 배틀만 하고 싶어가 안 되게 되더라고요. 그냥 평소에 항상 킵하고 있는 내 춤이 더 중요하게 되더라고요, 저한테.
그러니까 우승하면 막 감동해서 울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막상 되게 저한테 만족하지 못한 상태였어요. 막 오히려 어? 정말 내가 우승할 만했나? 아니면 오히려 덤덤했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막 그렇게 기쁘고 감동스럽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생각보다 그냥 오히려 그날 아 연습 더 해야겠네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. 그냥 부족하고 뭐 내 무브가 만족스럽지 않네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 Maybe never. 아마 난 완벽한 댄서라고 뭐 아니면 진짜 댄서라고 느낀 적은 아마 항상 완전히 만족하는 날은 없기 때문에 그런 날을 바라면서 계속 춤을 추는 거죠. 그런 날은 아마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모든 댄서들이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. 앞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뭐 어떻게 해나가겠다 세워놓진 않았는데 가능하면 그냥 지금처럼 매일매일 재밌게 춤추고 재밌게 춤 공연하고 재밌게 춤으로 일하고 가능한 오래오래 이렇게 매일매일 춤추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.